대표님 일어나셔야죠. 어? 하이 세림 안녕. 자, 오늘 버전은 5인승 버전인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다자녀, 3자녀가 있다 하면은 아빠는 당연히 운전석, 그 다음에 조수석에는 첫째, 그 다음에 자 2열에는 막둥이, 그 다음에 3열에는 둘째. 자, 이 자리는 3자녀 둔 엄마가 차지할 겁니다. 너무 편합니다. 자, 두 번째 5인승 버전. 첫 번째, 회장님 골프 가시죠. 자, 운전기사분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과 2열, 3열에 3명,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역시나 회장님, 이렇게 골프에 갈 수 있는 글로벤 하이리무진 5인승 버전 영상 담겠습니다. 가시죠. 7월의 장마철, 역시 오늘도 이렇게 하늘이 열린 날,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오늘도 어떤 사연을 담고 출고를 기다립니다. 본 차량은 배를 타고 제주도로 이동해서 제주도에서 사용될 차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ABP 컬러, 오로라 블랙펄 컬러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하단 쪽에는 못 보던 듀얼 머플러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부 쪽 하이루프 디자인, 늘 설명하지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후속 디자인과 비교를 환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아래쪽에는 듀얼 머플러, 측면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측면 쪽은 역시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과 솔라가드,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 차량 오늘 어떤 사연을 가지고 실내 리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 쪽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가시죠. 자, 운전석 쪽 열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에 이렇게 실내는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틱 그레이 모두 다 수용하고요. 코튼 베이지 컬러에 이렇게 시트는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을 하고 목베개 장착되어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조수석 쪽에는 늘 설명드리다시피 이렇게 보조 모니터 12.5인치 터치형, 현재 유튜브 4K 영상 실행 중에 있습니다. 자, 1열 쪽은 이렇게 바닥 쪽에 컬팅 자수, 라인 매트는 코튼 베이지와 잘 어울린 라인 매트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관심은 바로 1열이 아닌 2열 쪽이죠. 자, 2열 쪽 전체 1열, 2열 비춰보는데요. 어떠신가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5인승, 즉 조수석 뒤쪽에는 전동 시트 1석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뒤쪽에는 순정 시트, 2열 시트 그대로 컴포트 옵션이 있는 차량. 바닥 쪽에는 늘 설명하듯이 4세대 신형 카니발의 기본 평탄화 작업, 그리고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 선택을 했고요. 요트 바닥은 다양한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 중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청결 유지가 유리하고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는 바로 그 요트 바닥이 2열과 3열, 그리고 후석 쪽까지 깔려 있습니다. 자, 후석 쪽 한번 비춰볼 건데, 후석 쪽은 이렇게 운전석 뒤쪽만 3열 시트가 있고, 조수석 뒤쪽에는 의전용 전동 시트가 이렇게 1석이 장착되어 있는, 즉 5인승 버전으로 오늘은 출고를 합니다. 자, 측면 쪽 비춰보겠습니다. 측면 쪽은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부재 허니콘 블라인드, 하대는 블랙, 원단은 베이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햇볕 차단, 그리고 열기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와 프라이버시 효과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아트원 이중 부재 허니콘 블라인드, 많은 사랑 받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 디자인, 코튼 베이지에 잘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센터 등은 블랙이 아닌 베이지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앞쪽에는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29인치 탑재되어 있는데요. 본 차량은 전기장치가 별도로 없고 자체 내재된 20A 인산철 보조 배터리로 무시동 상태에서도 TV를 이렇게 볼 수도, 그리고 센터에 있는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TV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웰컴 등과 후속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센터에는 기아 순정 실내등 부품 그대로 사용했고요. 센터 및 사이드 쪽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환영한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송풍구, 즉 펠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컨 덕트 구조, 즉 여름철 에어컨 바람을 전후 골고루 뿌려줄 수 있는 아트원만의 노하우 덕트 구조가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자랑입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 전체적으로 비춰봤고요. 측면 쪽 그리고 1열, 2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본 차량 5인승 버전 역시 후속 쪽으로 가서 나머지 설명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후속 쪽으로 가시죠. 042-825-7759 상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본 차량은 유리막 코팅만 남겨놓고 있고 내일 제주로 가는 배에 실을 예정입니다. 후속 쪽 비치고 있습니다. 후속 쪽의 상부 쪽 이중 구조의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가 상하 작동, 즉 이렇게 올리면 바로 오픈이 됩니다. 맑은 하늘도 보이네요. 그리고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끝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 끝부분에는 타열 싱킹 시트를 제거하고 이렇게 글로벤 수납함, 즉 9인승 전용 글로벤 수납함을 장착을 했습니다. 내부도 한번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내부에는 이렇게 전면쪽에는 세차 용품들을 보관할 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수납을 할 수 있는 싱킹 시트 대신에 이렇게 글로벤 수납함을 장착하면은 무게, 즉 45kg 정도의 무게 감소로 인해서 연비 향상은 물론 급제동 시에도 유리하고, 어차피 승차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수납함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며 언제든지 시트를 다시 장착할 수가 있다는 것이 글로벤 싱킹 수납함의 장점입니다. 자, 시트 한 번 더 살펴볼 건데요. 앞쪽부터 1열 2명, 그리고 2열의 운전석 뒤쪽 순정 시트, 그리고 조수석 뒤쪽은 의전용 전동 시트, 그리고 3열은 순정 시트 유지가 된 5인승 차량이고요. 이 5인승 차량에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자녀 엄마라고 그러면 아이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편안한 전동 시트 한 번쯤 고려 대상이고요. 역시 골프 회장님을 모시고 운전기사분이 있는 골퍼들은 이렇게 4명, 즉 운전기사 이 외에 4명이 골프 여행을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골프백 혹은 보스턴백을 넉넉하게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실내 5인승 버전 보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벤츠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벤츠 차량 골프백 4개 안 들어갑니다. 골프백 4개가 안 들어가서 일부러 벤츠를 사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역시 카니발을 소유하신 분들은 마음이 넓고 따뜻한 분들이라 열려지고 배려심이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역시 카니발은 희생, 배려입니다. 그런 부류에 속하시는 분들 복 받으실 거고요. 자, 오늘도 4세대 신형 카니발 이렇게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외장, 내장, 그리고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특별한 시트 배열, 오늘은 5인승을 살펴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구독해주시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의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튜닝 내역 모두 보실 수가 있고요. 본 차량은 GV087, 다음 GV088이 궁금하시면 역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트원은 오직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 그리고 실내 사용자 용도에 맞는 튜닝 등을 전념하고 있으니 아트원 전점 계약 환영하고요. 전국 지사를 통해서도 많은 튜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철 호우 피해 주의하시고요. 역시나 요즘 상황이 좋지 않은 코로나 상황 건강 유의하시고요.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